SR 675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끼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SR 675 지난 시간에 SR 2600, 2600, 5, 875 하고 지금 675로 넘어왔는데 170만 원대의 하이엔드급 퀄리티에서 100만 원대 중가대 가성비 퀄리티로 왔었는데 이번에 SR 675는 거기서 100만 원더 밑으로 내려왔죠. 90만 원 초반에 이제 어떤 퀄리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네. 승채 씨 이번에 뭐 아이바네즈의 그런 새로운 베이스 이 모델들을 보면서 그 목재에 조금 되게 충격을 좀 받으신 것 같은데, 네. 승채 씨는 그 어땠어요? 그 빵야빵야? 조영 씨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빵야빵야. 막그 어감을 좋아하는 건지, 그 지판으로서의 그 음향목으로서의 그 퀄리티를 좋아하는 건지, 좋은 것 같아요, 무늬를 확실히. 좋아하는 건지 그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 워윅이라는 브랜드하고 그리고 알렌빅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베이스에.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렇군요. 네. 이게 SL 프리미엄 라인 소리가 저한테는 자꾸 그게 그렇게 들려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비싼 악기들이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게 연상이 될 정도면 뭐 이번에 그좀네그 아이바네즈의 대체목 실험은 거의 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제가 그 봐도 무방하겠죠. 워윅은 돌핀 오연을 제가 잠깐 썼었어요. 네네. 아는 형이 빌려줘서 네. 상당 꽤긴 시간 상당히 비싼 모델 아닌가요? 그거는 그죠. 네. 거의 커스텀 가격이죠.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상시킬 만큼의 뭐 목재 퀄리티를 지금 뽑아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오래 썼는데 그 소리가 자꾸 연상이 돼서. 근데 보면은 지금 요새 지판에 뭐 하토바도 지금 뭐 쓰고 있고, 뭐 네. 웬지도 있고, 뭐 다양하게 사용됐었는데 저도 그중에 빵야빵야가 가장 뭔가 좀 인상 깊게 요새 아이바네즈 하면서 남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다른 브랜드에서도 빵야빵야를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뭐 기대를 좀 해봅니다. 뭐 어떤 한 브랜드에서 그걸 먼저 실험을 해봤을 때,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맞아요. 예, 자기네들은 좀 비용을 덜 들이고 이렇게 슥 시장에 편입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기타 목재 시장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목재가 어떤 한 브랜드의 대표 목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없죠, 네, 누가 근데 그건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들어갔다라는 프리미엄이 별로 없기 맞아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바네즈가 지금 기타 시장에 되게 큰 역할을 하나 맞아요. 해주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 목재들을 맞아요. 실험하고 계속 사용해보고 음향목으로서의 가치를 테스트하고, 물론 실제로 출시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제품들을 얼마나 많은 조합으로 생산을 그렇죠. 해봤겠냐마는. 근데 진짜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웃긴 게, 우리 전 처음에 뭐 그런 생각 들거든요. 간장게장 같은 음식을 보면은 드는 생각이, 도대체 누가 이 게를 간장에 담가갖고 뭐가 생겨요? 3일을 삭혀갖고 먹을 생각을 했을까? 처음에, 애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처음에 도대체 누가 이걸 생각을 한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치즈 같은 거야. 뭐 사막을 건너다가 뭐 보니까 우유가 치즈가 돼 있더라, 뭐 이런 게 있잖아. 간장게장은 뭐 누가 간장통에다가 게를 빠트려 놓은 다음에 3일이 지났더니 간장게장이 그거 있더라? 뭐지, 진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걸, 그리고 막 진짜 흉물스럽게 생긴 바다 생물들 있잖아요. 뭐 독버섯과 이런 것들. 처음에 이걸 누가 먹고 누 하나 죽었으니까 이게 독버섯인지 안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 처음 시작할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고 한 거야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제가 15피스넥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 가지 시품들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해보겠지만, 아니 그거를 뒤에 아니, 내기, 예를 진짜. 들면 뭐 메이플 내기다, 뭐 마호가니 내기다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목재가 왔으면은 다른 목재를 그냥 대체를 해보고 들어볼 생각을 보통 하지, 그거를 15조각을 내가지고 그 목재들을 미치겠어. 그렇게 압축해갖고 써볼 생각을 도대체 누가 한 건지. 아이바네즈에 뭐 거하게 약한 사발 하고 그 플래닝을 하시는 분이 계신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냥 뭔가 이거를 음향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게 좋다라는 결론을 내주는 어떤 프로그래밍이 있는 건지. 아니, 이건 가구류를 만들다가 나무가 너무 많이 남아서 너무 그 자투리를 쓰려고 하다 자투리를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된 건가? 모으는 수밖에 없다. 그럴 수도 그게 있겠네. 저는 요새 아이바네즈 제일 큰 희한하네. 의문점이 그거예요. 도대체 이 15피스 누가 생각한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만큼 뭐 아이바네즈가 요새 목재에 대한 실험을 되게 성공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중가대 675 모델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6만 1000원의 건속가 가지고 있고요. 92만 9000원. 92만 9000원의
네, 할인된 가격대. 과연 어떤 소리를 내줄까요? 이 정도면은 사실 우리가 아이바네즈에서 가장 기대하는 가격대거든요. 소리가 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메이드 인도네시아 전장 113cm, 두께 37mm, 12플랫 뒷둘레 82mm 컴팩트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바디는 애쉬 탑에 마호가니 바디입니다. 아주 단촐해요. 두 개밖에 들어가 있지 않죠. 네, 그리고 이 마호가니 바디의 애쉬 탑이 상당히 독특한 질감인 게, 우리 저 애쉬 바디를 이제 그 얇은 피니쉬에서 보면은 그 후면부에 저런 무늬 보실 수 있잖아요. 팬더의 베이스라든가 기타라든가 저런 애쉬 무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저게 탑에 약간 컨투어 처리된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무늬가 굉장히 독특한 감성으로, 정장 그 줄무늬 정장 와, 예, 뭐 그런 느낌으로 거기다가 이게 약간 이렇게 경사가 있잖아요. 거기다 그렇죠. 결이 느껴지거든요. 정말 그 지도에서 등고선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는 느낌. 네, 그 등고선과 같은 애쉬 무늬를 보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경사 있게 깎아놓다 보니까 그 무늬가 이렇게 사선으로 깎여서 질감으로 만져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독특한 저 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넥은 SR5 5피스 핫토바 월넛 넥인데요. 네, 핫토바 월넛 하고 지판에 또 핫토바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트 너비 45mm, 지판 공유 305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프렛은 역시 24프렛까지 있고 미디엄 프렛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864mm 34인치 가지고 있고요. 픽업은 역시 바톨리니. 우리 2600은 노드 스트랜드였죠. 네. 네, 875랑 675는 바톨리니 BH2 픽업 세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큐캐스트 B505 브릿지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컨트롤은 액티브 전용 컨트롤입니다. 볼륨과 블렌드 있고요. 그리고 미드 프리퀀시 250, 450, 700으로 조정하실 수 있고, 3밴드 이퀄라이저를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패시브를 전환해서 패시브 온리 톤을 쓴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네, 스펙 쭉 살펴봤습니다. 바로 무게를 달아볼 건데요. 지금 오늘 승채 씨가 오늘 2패로, 네, 1승 2패로 오랜만에 뒤지고 계세요. 3패하고 가세요. 8388. 아니 둘 다 정말 비슷하게 되네요. 제 얘기는. 야! 예! 3승! 3.68! 진짜 오랜만에 3승했습니다. 네, 이런 날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급발이. 아니, 요새 승채 씨가 근데 승률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갖고 제가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다른 분들 승률 높아봐야 55%인데 승채씨 75%였거든요. 저는 오늘 3패하면 또 많이 떨어지겠죠. 네, 이제 뭐 한 70% 초반대로 떨어지죠. 네? 그래도 말도 안 되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안 떨어져? 아니, 우리 꽤 지금 그래도 쌓여가지고 승채씨가 지금 아마 16판 중에 12승일걸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판에 와. 13승이라고 하더라도 뭐 거의 70% 되네요. 거의 대충. 67.5? 많이 떨어져봤지. 60% 후반대. 네, 그 많이 떨어져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오, 네. 내가 그렇게 잘했었구나. 장난 아니에요.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올해 선물 꼭 받아가세요, 승재씨. 네. 제가 최대한 방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싼 들어볼게요. 자, 지금 픽업은 두 개 다 네, 온 상태입니다. 자, 오연! 나쁘지 않네요. 자. 오, 세요. 네, 세긴 센데. 네, 역시 다카입니다. 저는 좀 기대했던 소리가 좀 가깝게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이제 앞에 픽업입니다. 자, 뒤에 픽업이요. 토글 스위치는 중간에 있었습니다. 네. 네, 뭐 특별한 게 없죠? 네. EQ는 베이스, 미들, 하이. 전체적으로 역시 조금 그 어두운 느낌의 EQ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난 시간에 875 때 했던 것처럼 뭐 로우 살짝 깎고 미들 살짝 올리고 하이 그거보다 조금 더 올리고 해서 정리정돈된 느낌의 EQ 사운드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잡히면 되게 잘 잡혀요. 잡으면. 우와. 어, 이건 좋네요. 해상도. 성향은 좀 어두운 면이 있으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하토바가 가지는 어떤 하나의 좀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와, 이 오연 접고 나니까 되게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아, 이거구나. 네. 우와. 이야. 네. 좋은 사운드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아주. 슬랩 잡아서 들어볼게요. 네, 슬랩은 우선 네 이거 미들은 맨 위로 255로 하고 우선 해볼 그냥 기본 EQ를 해볼게요. 네. 네. 네, 250을 조금만 깎아볼게요. 네, 베이스 여기서 하이를 조금만 올려보겠습니다. 어, 좋아요. 이거 좋네요. 사운드. 이큐 만드는 거에 따라서 정말 활용도 높은 사운드를 낼 수가 있겠네요. 기본 톤은 어느 정도 어두운 쪽에 속하는데 이큐의 레인지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해상도가 툭툭 튀어 올라가는 느낌도 좋습니다. 네, 지난 이제, 네.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지난 시간과 같은 느낌의 반주로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좋네요. 네, 사운드가 잘 잡혀요. 어, 이거 진짜 잡는 대로 잘 잡힌다라는 게 큰 강점이 되겠어요. 와, 하이 밸런스가 아주 좋고요. 뭔가 약간 첫 인상은 엄청 되게 과묵해 보였는데 친해지니까 엄청 말 많은 재밌는 친구 같은 느낌이네요. 이 얼마라고요? 이거 929,000원입니다. 아, 좋아요? 갑자기 좋아졌어요, 67호? 야! 알겠습니다. 네. 네,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자, 감탄사를 금치 못하는 베이스. 네, 알겠습니다. 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한 줄 평으로 드릴게요. 네. 과묵한 줄 알았는데 친해지고 나니까 말 많은 재밌는 친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장난 아니네.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아이바네즈는 뭐 이런 맛을 치는 거죠. 네. 가성비와 활용도
네, 점수 몇 대면? 10.0입니다. 네, 전 8.5입니다. 연주자들이 연주해 보면 알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승채 씨는 8.75와 6.75에서 좀 극명하게 좀 의견이 갈렸고요. 저는 뭐 약간 살짝 그 활용도나 좀 전체적인 그 뉘앙스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8.75가 8.75도 EQ가 좋을 거예요. 잘 만지면. 아, 잘 만졌더니 좋았잖아요. 네, 좋잖아요. 근데 저는 가격이 생각이 나서. 네네네. 만약에 이것도 이제 만져서 좋으면 저는 이제 됐죠. 네, 이게 근데 더 훨씬 더 어떤 느낌이냐면은 875 같은 경우에는 EQ를 만지면은 만지는 대로 간다라는 느낌보다 고집이 좀 있는 거야. 자기 기본 다크한 톤에 대한 고집이 좀 있어갖고 하면은 아이 뭐 그래 흉내는 내줄게 이런 느낌이고 얘는 딱 가면은 오 그래 해줄게. 약간 좀 그 적극성에 대한 그 톤 변화에 대한 그 베이스의 적응력과 적극성의 차이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675가 훨씬 만지기 쉬운 베이스인 건 맞아요. 활용도가 높고 맞아요. 대신에 875는 그 어떤 되게 그 진중한 자기 톤에 그 뭐 딱 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 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되게 좋은 자리를 잡아주는 베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네, 675는 아주 활용도가 높습니다. 약간 뭐 어떻게 얘기하자면 살짝 약간 좀 줏대 없는 친구라고 해도 될 만큼 EQ가 아주 훌륭하게 잘 먹네요. 네, 오늘 어쨌든 SR 2018년 모델들의 어느 정도 특성을 좀 살펴보는 첫 시간을 가져봤는데 이제 앞으로 한 두 번 정도 시리즈를 더 해야 2018년 SR도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SR은 기존 모델들도 계속해서 목재가 바뀌면은 신제품으로 리뉴얼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해도 끝나지 않는 대표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SR은 사랑인데 지겹네요 이제. 사랑이 거한 SR 시리즈. 네, 앞으로 또 어디까지 계속해서 개량이 될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만날 때 또 SR일까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긴장되네요. 네. 일단 다음에 만날 때는 SR이 아니길. 네. 우선 다른 브랜드 잠깐. 다른 브랜드 잠깐 갔다가 오기를. 네. 하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 SR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베이스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